집안마다 이제 남자들이 안 풀리고 여자들이 풀리는 집안들도 있잖아요. 근데 왜 남자들이 안 풀리는지. 요즘에 나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장남, 장손, 남자들. 남아선호 선생님이 굉장히 큰 게 우리는 늘 민족인데 안 풀리는 집안이 꼭 있어. 그런데 보면은 그리고 또 남자들이 안 풀리기도 하지만 단명해. 이유는 간단해. 선대부터 내려온 산의 벌전이나 선왕의 벌전이라고 하지.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도 나는 뭐 뱀, 구렁이 같은 거 그리고 뭐 네 발 달린 뭐 멧돼지가 됐건 노루가 됐건 보신용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라 보신용으로 먹고 막 이러면은 그런 업들이 남자들을 치거든. 하다못해 길거리에 있는 프란포기 잡초들도 자기네가 꺾일 때는 한을 남긴데 뭐 두껍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막 다 잡아먹은 양반들 조상들이 있으면 그 후대에 그 벌이 그게 업으로 남아서 남자들을 쳐. 왜냐면 대를 끊기 위해서. 우리가 이렇게 시골 마을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고갯마루 재 넘어 이렇게 넘어가면서 돌덩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다 탑재에다 쌓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돌탑을 훼손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선왕하고 산의 벌이 있으면은 그 집안의 남자들을 꺾어. 그래서 남자들이 안 풀려. 되는 노릇이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명도 짧아져. 정말 이런 게 있는 집들은 우리 가까운 우리네 같은 데 갔들 뭐 상담하셔가지고 선왕의 벌전, 산신의 벌전은 좀 꼭 풀으시라고 하고 싶어. 무서운 벌이야. 정말 무서워.